운동 접으려고. 어, 일찍 일어나셨어. 더 주무시지. 어쩐지 왜. 어머님도.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어쩐 일로 어제 주무셨지? 아. 여보야. 응? 엄마. 엄마 지금 공사하잖아. 아, 공사하는구나. 아빠가 이제 좀 거기 있기 좀 그렇대. 왜? 위험하다고. 아, 또 겁나시는구나. 어, 위에 막 그거 뜨는데 그래갖고 저 우리 집에서 좀 며칠만 있자 그러는데? 우리 집? 며칠? 왜, 왜, 왜? 이틀. 너무 달라가지고 안 맞아. 불편해. 우리 패턴이 있잖아 또. 근데 아니, 어머니 근데 아버님 패턴이 있고. 지금 갈 데가 없거든. 어? 엄마 오라 한다. 응? 또 일이 피곤해. 아, 생활이 많이 달라지긴 하죠.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면. 내가 도와줬구나? 에? 내가 도와줘? 어머니 우리 어제 규칙 정했잖아요. 어머니 부엌에는 들어오시지 않아야 돼. 제가 주방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했나 봐요. 아버지 얘기 우리 법무부 장관이에요. 우리 집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정해보자고. 규칙을. 제가 판을 준비할게요. 아, 이틀을 삼지 규칙을 정해? 이틀 삼면서? 공사가 이틀이면 끝나. 너는 23일 있었으니 나도 23일 있자. 23일. 엄마 아들 사이에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왜냐면 이게 합가를 해서 사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역시 더 정확하게 그렇지. 해야 이제 네. 문제가 없을 거다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주방은 제 공간이니까 제가 할게요, 어머니. 그럼 내가 안 도와줘도 돼? 네, 그러니까 주방에는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거 해도 안 도와줘? 네. 더 좋은 거야. 그럼. 엄마는 손님으로 온 거니까. 그러게, 좋지. 나도 주방 잘 안 들어가. 자기 들어와. 아영네 스케줄대로 살기. 그만 있으라 좀. 평소 그만하고. 아이들 공부할 때 TV 보지 않기. 시부모님 아침 저녁 꼭 씻기. 집에서 물 많이 흘러버리고. 그죠? 내 악미시죠? 화장실 문 꼭 열어놓기. 너무 안 좋으셔. 너무 싫으신 거죠? 알았어. 다섯 가지네. 다섯 가지. 많다. 다섯. 많아요, 어머니? 다섯 가지면 많지.